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흐름을 좀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좀그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이어서 랩핑업 정리잖아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3장, 챕터 3 컨트롤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3장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커넥션이 먼저 있고, 그죠? 이게 플러컨이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엔드포인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피닉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피닉스 자체는 서버는 아니에요. 서버는 카우보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서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피닉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닉스의 역할과 서버의 역할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피닉스, Phoenix is not a server. 서버입니다. But a function. 펑션이에요. 모든 게 다 펑션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죠. 펑션이고, 이 펑션의 역할, 뭐 purpose라고 할까요? Purpose is to process or to make a data.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냐니까, 요것은 user want, 사용자, 그렇죠? 웹의 사용자, 웹 유저라 그럴까요? 웹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만들어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이 피닉스예요. 이 피닉스 자체는, 그러니까 웹 서버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웹 서버는 누가 하느냐니까 카우보이가 웹 서버예요. 카우보이 is the 웹 서버. 웹 서버니까 얘가 하는 건 뭐예요? 그치? Receive the request from the user. It's a user이라고 그럴까요? User. And send response to them. 이게 웹서버의 역할이죠. 웹서버는 웹의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response,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 웹서버의 역할이고, 그렇다면은 받아들인 요청, 웹서버가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 리퀘스트를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니까 피닉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피닉스는 이 리퀘스트를 가공을 해서 리스판스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리스판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리스판스를 카우보이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그럼 카우보이는 그 리스판스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죠? In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everything is a function. Everything is a function.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Phoenix 자체도 function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모듈들도 다 function입니다. 그냥 다 function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configure,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환경이죠. 동작 환경을 규정한 컴피그 파일들도 다 펑션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펑션이고 얘도 펑션이에요. 얘도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 펑션. 펑션인데 매크로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래서 매크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믹스와 컴피그, 믹스 EXS와 컴피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체 우리가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죄송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환경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믹스 역시도 펑션입니다. 그래서 def, 얘는 말 그대로 펑션이에요. def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아규먼트는 없고. 그죠? 이 펑션 호출하게 되면은 요런 것이 리턴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펑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펑션. 얘도 펑션이고 다 펑션입니다. P가 붙어 있으니까 private 펑션이죠. 그죠? 얘는 인터페이스 펑션이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펑션은 얘네들이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이 펑션이 내부적으로 불러서 쓰는 펑션들이 밑에 있는 이 펑션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펑션이에요. 얘도 펑션이고, mixExS 자체도 펑션이고, mixExS에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내용들도 다 펑션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 뭐 믹스 EXS의 내용 우리가 이전 과목들에서 기초 수업들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뭐 별도로 추가할 내용은 딱히 없죠. 그래서 컨피거 내용만 보신다면 컨피거 EXS에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정입니다. 설정도 펑션. 얘네는 컨피그라고 하는 매크로를 이용한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헬로우라고 하는 앱의 어떤 컨피규레이션. 헬로우라고 하는 앱은 어떤 거예요? 얘가 헬로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헬로 웹이라고 하는 헬로 웹 엔드포인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얘는 헬로 웹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설정이죠. 그죠? 마찬가지 이 어쨌거나 헬로 웹이든 헬로든 둘 다 이름은 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됩니다. 그죠? 이 헬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대표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로 선별되는 것들이 이러한 아규먼트들.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쭉쭉쭉쭉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라고 하기보다는 요만큼을 하나의 아규먼트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죠? 요것이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최종 아규먼트로 전달될 경우에는 이런 브라켓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브라켓이 앞에 여기도 하나 있고 뒤에 끝에도 브라켓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컨피규레이션이고 URL 그러니까 헬로 웹의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이러한 호스트이고 그럼 시크릿 키 베이스가 있죠. 이 시크릿 키가 뭘 하는 것인지 조금 이따 우리 오센티케이션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 에러.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얘를 호출하라고 되어 있죠. 에러 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뷰니까 뷰 속에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accept에서 HTML과 JSON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웹 서버, 피닉스가 처리할 데이터는 HTML 포맷이거나 JSON이거나 두 개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XML도 처리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XML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팝섭이 있습니다. 팝섭은 Publication과 Subscription에서 Hello 팝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Adapter는 Phoenix 팝섭 PG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공부하느냐니까 채널, 그렇죠? 채널 파트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 이쪽 로그는 로깅을 하는 것이고 JSON 라이브러리도 불러들여오고 있어요. 제이슨을 처리하겠다 말이겠죠. 그런 다음에 import config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다음 과목 정도에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헬로와 헬로 밑에 리스팅 빼고 보시면 헬로만 보시면은 여기에 먼저 빌더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번 빌드를 했으니까 빌드가 만들어졌죠. 그죠? 빌드 내용들 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커넥션 그리고 카우보이가 있죠. 카우보이와 커넥션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DB 커넥션 부분도 있어요. DB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액토와 액토 SQL 얘네들이 DB DB 커넥션과 액토와 액토 SQL 이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입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getText가 있죠. getText는 internationalization 그러니까 다국어 지원입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때 쓰이는 모듈들이에요. 그리고 Phoenix Actor, Phoenix HTML, Rival Reload 있죠? Rival Reload는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고쳤을 때 자동으로 여기서 컴파일이 일어나서 컴파일된 내용이 여기 자동으로 웹페이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Rival Reload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플럭에 대해서도 나와있죠. 플럭은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플럭 크립토. 크립토는 암호화죠. 암호화는 주로 보안 메커니즘에 이용이 됩니다. 플럭 크립토에 대해서도 우리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텔레메트리 부분도 있는데 텔레메트리 부분도 또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듈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진행할 엘릭스 수업의 주제입니다. 엘릭스 수업이 앞으로도 과목들이 여러 과목이 남아있죠.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요거죠. 프로그래밍 피닉스입니다. 그죠? 요 수업으로 끝이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와 피닉스 라이브 뷰와 어댑팅 엘릭스와 등등등등 대략 7개 정도의 그 10개 정도 되겠네요. 10개 정도의 책을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씩 다루는 주 하나 새로운 책이 하나 나오게 됐을 때 그 책의 주된 주제점들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에셋 부분이 있습니다. 에셋은 자바스크립트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관련 부분인데 이게 뭐냐니까 피닉스는 백엔드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있어 basically backend framework. backend framework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서 발생하는 연산 과정을 정의한 것이 피닉스예요. 피닉스의 and is for server process. not client process.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은 PC나 웹 브라우저를 말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피닉스인데 그렇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피닉스가 가공한 데이터를 볼 수가 없죠. 그죠? 사용자가 쓰는 것은 서버가 아니라 자기의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웹브라우저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들 is for browser. 그러니까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일련의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관련되는 것이 여기 있는 SS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CSS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엄청난 양의 노드 모듈, 그렇죠? 엄청나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양의 노드 모듈과 CS와 SF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클라이언트 부분이죠. 이 클라이언트 부분을 엘릭스로 대체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의 시스템 어떻게 되나요? 서버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자들, 디벨로퍼즈 should learn and use 최소한 그죠? at least two languages. 두 개의 언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엘릭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죠? 요게 기존입니다.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태를 두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엘릭스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If we want only Elix for server side and client side. 지금은 서버 사이드에서는 Elix를 쓰고 있고, 그죠? Yeah. For server side. 백엔드를 말하는 겁니다. And JavaScript와 TypeScript를 어디 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걸 프론트엔드라고 이해하죠. 그렇죠? 프론트엔드에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서버에서는 엘릭스를 쓰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듈들 앵귤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앵귤러나 뭐 뷰.js나 뭐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죠. 혹은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쓰고 있죠. for both server and 그리고 뭐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둘 다 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것이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서버는 엘릭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부분이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조금 전에 봤던 에셋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둘 다 엘릭스로 쓰는 얘네는 둘 다 서버, 그러니까 프론트와 백엔드와 프론트와 둘 다 자바스크립트 쓰는 데 반해서 그렇다면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엘릭스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만드는 것이 라이브 뷰입니다.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죠. 그죠?
아 정말 혁명적이에요 이거. 제가 저도 이걸 뭐 깊이 있게 본 거 아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도 만들어지고 이 요 라이브 뷰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이미 진행된 결과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발자는 developer는 may use only one language. Which is 뭐예요? 엘릭스예요. 엘릭스 하나만 가지고도 프론트와 그러니까 백엔드를 둘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언어를 두 개를 배우고 두 개를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와 엘릭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수한 언어인가? TS 대 엘릭스.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한다면은 이게 낫죠. 앵귤러나 뷰나 리액터가 낫죠. 그죠? 반대로 엘릭스가 좋다고 한다면은 이게 낫죠. 그죠? 피닉스가 더 나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자는 OOP 방식이고 OOP도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는 OOP도 아니고 펑셔널도 아니고 그러니까 OOP 같기도 하고 펑셔널 같기도 한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FRP 방식이냐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FRP가 됩니다. 펑셔널 리액티브가 되죠. 둘 다 되긴 합니다만 어떤 것이 더 나은 언어이냐 라고 하는 건 이제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저 개인적으로 두 언어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 엘릭스입니다. 왜냐니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처음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It's easy to start. But difficult to manage source code after production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소스 코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는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버그를 잡는 것이 무지 힘들어요. 무지 힘들 수밖에 없죠. 일단 이 SS에 들어와 있는 이 노드 모듈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모듈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찾는단 말이에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노드 모듈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엘릭스는 그에 반해서 is a difficult to start.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배우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easy to maintain. And code. 코드를 관리하는 기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릭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특정할 수가 있고 에러 버그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시작을 편하게 하고 나중에 고생을 좀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이 힘들더라도 나중에 좀 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코딩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코딩 패턴도 완전히 달라요. 코딩이 즐거운가 라는 거죠. Coding is pleasant. 즐거운가? 라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코딩은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릭스 코딩은 훨씬 재밌었다는 거죠. 엘릭스도 그렇고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도 코딩 처음에 배우기는 훨씬 힘들지만 코딩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코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엘릭스와 러스트를 자바스크립트나 C에 비해서 훨씬 C나 자바죠. 자바에 비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의 99.99%가 다 이걸 하고 0.00001%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죠. 그죠?
자, 얘기가 조금 샜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SS이고 그리고 컨피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은 디벨로먼트 환경입니다. 디벨로먼트 환경에서의 어떤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X 쓰고 있잖아요. 이 IX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 데브에 규정되어 있는 이 설정들을 불러와서 이 코드 개발 환경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프로덕션은 당연히 프로덕션 우리가 나중에 상용화할 때 프로그램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상용화할 때 쓰이는 설정이 되고 테스트는 우리가 믹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여기서 믹스 테스트 나중에 테스트 별도 버전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 믹스 테스트 할 수는 없죠. 빠져나가서 해야 되겠죠. 차 하나 더 열어볼까요? 더 열어서 여기서 믹스 테스트 명령을 주면은 테스트가 진행이 쫙 되죠. 이때 테스트 진행될 때의 프로그램 설정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프로덕션 시크릿 부분도 있어요. 시크릿 부분 요거는 이제 오센티케이션 부분입니다. 오센티케이션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또 다룰 겁니다. 자, 디펜던시입니다. 디펜던시는 엘릭스 프로그램이 의존하고 있는 모듈들이에요. 딱 봐도 몇 개 없잖아요. 일단 몇 개 없죠? 한 20개 되나요? 20개 정도 됐는데 비해서 Node.js의 경우에는 수천 개, 수백 개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보게 되나?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비해서. 이제 디펜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헬로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고 웹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2시가 좀 지났어요. 목이 잠겼는데 적당히 하고 잠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헬로 웹 부분. 헬로는 러브에서 비즈니스 로직이고 헬로 웹은 웹 인터페이스이고 그리고 밑에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헬로 EX가 이 헬로의 헬로 모듈 이 디렉토리의 대표 역할하고 있는 파일이고 헬로 웹이 마찬가지로 이 헬로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쓰이는 이 모듈들 여기 있는 모듈들 특히 컨트롤러와 뷰 등이죠. 얘가 불러서 쓸 수 있는 공통의 모듈들이 헬로 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웹에 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펑션이 있죠. 얘도 펑션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램이니까 모든 게 다 펑션이에요. 그죠?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펑션은 실행을 해서 이 결과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니까 헬로 웹에 컨트롤러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이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게 헬로 웹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user hello web controller가 가져오는 것이 여기 있는 좀 전에 봤던 이 컨트롤러입니다. 뷰는 어디서 가져와서 쓸까요? 마찬가지 뷰는 뷰가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죠? 뷰는 어디 있나요? hello web에 여기 있는 이게 뷰죠. 여기 있는 뷰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뷰 파일들을 실행할 때 얘를 먼저 불러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라우터는 또 누가 불러서 쓸까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라우터죠. 라우터 파일이 실행될 때 헬로 웹에 라우터를 불러와서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채널 있어요? 자, 채널 마찬가지. 채널은 프레젠스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채널이 구성되어 있지가 않죠? 아, 여기 있네요. 채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소켓이라고 하는 채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저 소켓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플러스 쓰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채널 부분입니다. 플로와서 쓰는 거 유저 피닉스 소켓 되어 있죠. 피닉스 소켓을 플러스 이것이 실행 이 매크로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가져다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을 가져다가 실행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징 부분이 있습니다. 유징 휘치 되어 있는 부분.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매크로예요. 매크로. 이거 요 매크로가 동작되는 메커니즘은 별도 매크로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요 유징이에요. 유징. 언더바 두 개, 언더바 두 개 그 사이에 유징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요게 헬로 웹 EX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컨트롤러, 템플릿, 뷰. 요렇게 흐름이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헬로 웹이 웹 인터페이스를 담당하죠.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 부분에 있는 내용들, get text 얘가 internationalization 이고, 그죠? 그러니까 영어, 지금 현재는 영어 하나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국어도 지원하려고 그러면 이 KR을 지원해야 되겠죠,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이니까 DB 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tatic 파일 부분 있죠. 이 static 파일이 뭐냐니까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asset 부분 있죠. 우리 지나왔던 asset 부분 여기 있네. 이 asset에 있는 이 내용들을 컴파일을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엘릭스 프로그램 엘릭스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에 융합하는 것이 이 state 얘기예요. 여기에 담아서 융합이 됩니다. FCSS 이렇게 돼 있고 자바스크립트 부분, FJS 부분 있죠? 이렇게 구성돼요. 굉장히 길죠? 이 긴 요 내용이 어디서 날라왔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몽땅 다 앱 위에 있는 SSS 가져온 겁니다. 이 SF. 그렇죠? SSS, CSS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FJS.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것이 우리 애플리케이션, 엘리스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될 때는 좀 전에 본 것처럼 굉장히 분량이 늘어나서 여기 스테이틱 파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죠. 헬로 웹 테스트의 디렉토리 구조는 이렇게 채널 컨트롤러 뷰 마찬가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 헬로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그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구조죠. 라이브러리에 헬로와 헬로 웹 두 개 헬로 웹 속에 채널 컨트롤러 템플릿 뷰가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와 동일한 형식으로 테스트를 구성을 해서 테스트도 마찬가지. 헬로 웹, 지금 헬로는 자체는 없죠. 왜냐니까 헬로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지금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별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폴트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테스트할 게 없어요. 이거 얘나. 만약에 여기서도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 구성된 비즈니스 로직도 마찬가지 테스트에서 동일한 디렉토리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고 앞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